1인 1 휴대폰 시대가 본격화되기까지 모바일은 어떤 혁신을 거쳤을까요? 유선의 한계를 뛰어넘은 무선통신의 역사에 이어 모바일 코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개인 모바일 시대를 열게 된 디지털 혁신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휴대폰을 영어로 모바일폰 또는 셀룰러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름 때문이죠? 맞습니다. 1세대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단어죠. 1947년 벨 연구소는 세계 최초의 셀룰러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했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휴대폰들을 셀룰러 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벨 연구소는 이 넓은 통화 구역을 여러 개의 작은 셀러 나눠 각각의 셀의 주파수를 제어하는 기지국을 설치했고 이러한 셀룰러 네트워크는 통신망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혼잡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가 세계 최초의 셀룰러 폰을 1973년에 개발했고 10년 후 상용화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이 1983년 개발된 최초의 셀룰러 폰 다이나텍 8000X인데요. 8시간 충전으로 약 30분 동안 통화할 수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가능하게 해준 개인용 휴대전화로 이 통신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습니다. 다음 1970년대 말에는 일본의 NTT가 1세대 서비스를 상용화했죠? 네, 이 기술을 적용한 통신기기의 무게는 약 7에서 8kg에 달해서 차량에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그 무렵 북유럽 국가에서도 셀룰러 네트워크 시스템이 개발됐죠? 맞습니다. 1981년 세계 최초의 자동식 북유럽 이동전화 시스템이 등장하며 무료로 공개된 표준 시스템으로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던 셀룰러 폰 아닌가요? 맞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 맞춰 개발된 삼성 SH100 셀룰러 폰입니다. 전화라면 당연히 집이나 사무실에 유선 전화를 말하던 시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도 휴대폰이 개발돼 큰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옆에 전시되어 있는 이 휴대폰은 이듬해 모토로라가 출시한 접히는 디자인의 휴대폰인데요. 이 현재의 폴더블의 원형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개발과 통신 단말기의 발전으로 개인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이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이 상용화된 건 1991년이었는데요. 이 셀룰러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휴대폰의 통화 품질도 좋아지고 장점이 많았잖아요.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은 음성과 데이터를 모두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로 전송함으로써 통화 품질과 보안성을 향상시켰고 전파 효율 또한 높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GSM 방식이 탑재된 첫 휴대폰이죠? 네, 1992년 핀란드 노키아에서 출시됐었는데요. 한 번 충전으로 90분간 통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99개의 전화번호까지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1인 1 휴대폰 시대가 열리게 된 건 1996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처음으로 CDMA 기술을 상용한 후였다고요? 네. 이 삼성의 SCH100이 바로 세계 처음으로 CDMA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CDMA는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에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접속한 송신자에게 코드를 부여하고 이 수신 측에도 동일한 코드를 부여해 통화를 구별해내는 방식인데요. 가입자 수용 용량을 늘리고 통화 품질도 향상시켜 한국이동통신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휴대폰은 안테나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안테나가 내장돼 있어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죠. 네, 1999년에 출시된 노키아의 안테나 내장형 휴대폰인데요. 젊은 사용자층 공략에 성공해 전 세계 1억 6천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도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이 제품은 2000년 독일 지멘스가 출시한 휴대폰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은 빨간색, 글씨는 검정색이 특징인 휴대폰이었습니다.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이 보편화되며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사진, 팩스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인터넷 접속도 가능한 휴대폰을 탄생시킨 건 바로 WCDMA, 즉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01년 일본 NTT 도코모가 개발한 WCDMA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한층 높여줬는데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이메일, 영상통화,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었고
현재 LTE 서비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성통신 그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휴대폰이 인류사회에 자리 잡고 빠르게 발전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출시됐죠. 바로 여기 있는 제품들인데요. 네, 이 제품은 2000년에 출시된 초기 블랙베리 무선 단말기로 이메일 전송에 특화된 제품이었고요. 그로부터 2년 뒤 출시된 블랙베리 5810은 음성통화로부터 이메일, 인터넷, 자바 개발 플랫폼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와 기대를 높인 제품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제품은 10밀리언 셀러였던 삼성 갤럭시 S네요. 이런 스마트폰 안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될 수 있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맞나요? 맞습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을 하나로 합친 작은 프로세서 칩으로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발전들이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홍성호 프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는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들이 많은데 모두 세계 최초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모바일 기기들로 기술의 혁신을 이룬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제품이 처음 등장한 스마트폰이죠? 네, 발신과 수신 기능에 그쳤던 당시 휴대전화기에 비해 팩스, 이메일, 계산기 등의 기능은 물론 최초로 터치스크린까지 탑재했던 IBM 사이먼 퍼스널 커뮤니케이터입니다. 휴대폰은 초기 바 형태에서 폴더, 슬라이드, 터치 형태로 변화해왔는데요. 이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폴더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초의 폴더폰이자 진동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모토롤라 스타텍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휴대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 설마 카메라? 네, 맞습니다. 이 휴대폰은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장한 CDMA폰이었습니다. 2001년에 출시한 이 휴대폰은 어떤 기능이 처음으로 들어간 휴대폰이었나요? 이 제품은 최초의 블루투스 휴대폰입니다. 개인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개발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의 스마트폰을 있게 해줬습니다. 네, 이제는 필수가 된 휴대폰 기능들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기술의 혁신이었던 만큼 제품들 하나하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바일 코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개인 모바일 시대를 연 디지털 혁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의 잠재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